근데 그거 뭐 낙서할 때는 종이 욕 샀어요. 사람들이 그냥 욕 샀어요.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아버님이 이게 뭐냐고 막 숟가락을 이렇게 탁 때리시고 그랬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한국에 사는 지수라고 합니다. Hi, I'm Sirom from the US. 한국에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 나누는 그런 문화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미국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행동 하나만 예측해본 방법이 있을까요? 다 똑같지 않을까요? 흡연이나 이런 음주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학교 꼬박꼬박 잘 나오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? 네, 맞아요. 학교에 가야 되고 막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막 술 마시면 안 되고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랑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비교해 볼게요. 원래 책상들 다 학교가 소유하는 거라서 그 책상에다가 뭐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비해가 되면 그럼 이렇게 돈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요. 저희는 막 완전 저희도 몰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는 공고를 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낙서가 이미 돼 있는 책상은 몇 개 더 그려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슬쩍슬쩍 막 이름 같은 거 써놓고 막 친구 놀릴 때만 친구랑 친구 현재 여자친구랑 막 같이 이렇게 이름 써놓고 아니면 친구 전화번호 막 써놓고 막 그러거든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공룡이거든요. 그래서 공룡 좀 이렇게 그려놔요. 미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장난은 뭐예요? 아 저는 제가 모범생이었어요. 아니요. 아니 근데 그거 뭐 낙서할 때는 종이 욕 샀어요. 사람들이 그냥 욕 샀어요. 화장실 벽에다가도 항상 욕 같은 거. 포토칼은 뭐 고등학교라면 아마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폭력 때문일 거예요. 막 폭력이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막 사람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마 미술 수업 아니라면 가져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학생이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것만 안 들면 되거든요.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저희는 막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자르는 게 있거나 하면은 커터칼을 보통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미국에서는 담배나 뭐 이런 게 걸리면 어떻게 처벌해요? 며칠 동안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해요. 제일 심각한 케이스인데 만약에 계속 걸리는 경우 막 그런 사례이면 학교 막 3일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해요. 그리고 그 3일 동안 하는 모든 시험 있는데도 0점 받아요. 미국에서 막 그런 존댓말 같은 거 없어서 나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 실례인 거예요. 그냥 나이가 많아도 아니면 동생, 누나, 형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같은 위치 있으면 다 학생이니까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. 뭐 학생끼리는 그냥 다 학생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. 대학교 갈 때는 왜냐면 늦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. 뭐 그냥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말하기 싫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저희는 존댓말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통 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선 존댓말로 여쭤봐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 뭐 보통 딱 그냥 누가 봐도 아 한 서른, 마흔 막 이 정도 하거나 뭔가 좀 우리 어머니, 아버지만큼 나이가 되시겠다 하면은 연세를 좀 안겨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나 형이나 누나나 혹은 동생으로 불러도 되겠다 싶은 친구들한테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이러고 그런 게 있어요. 아, 네, 미국에서 서빙하는 사람한테 웨이터 아니면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 절대 안 돼요. 진짜 싫어요. 싫어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눈 맞춰질 때까지 그냥 조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진짜요? 물론, 예, 물론 서빙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 전까지 이렇게 빨리 다가가야 되지만 만약에 그 식
식당 너무 사람이 너무 많고 밖에서 줄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오래 기다리는. 아 우리나라는요 이모 막 이런 거 이런 벨이 있으면은 이렇게 눌러놓고 저기요 이러는 게 좀 많아요. 눌러서 저기요 여기 뭐 주세요 이러고 막 눌렀는데도 그래. 네 막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러고 막. 그리고 보통 누르고 다가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있지만 막 좀 국밥집이나 좀 이렇게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데면은 가게 안 오세요. 신발을 신으면은 굉장히 혼나요. 진짜 혼나요. 막 엄마 아빠가 막 지금 무슨 이런 완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행동이에요. 막 가끔씩 정말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와가지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데 마스크를 좀 써야 하면은 그때 잠깐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신발 신고 걸으면 안 돼요. 미국 사실 때는 신발 신고 네, 우리 집은 그랬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는데 요즘에 우리 부모님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갔었을 때 엄마가 한국 문화 너무 좋다, 이 부분 되게 좋다고 하셔서 그럼 새로운 집에서 이렇게 다 신발 벗고 들어가죠. 오, 그렇게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오, 제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되게 좋은데 오그 막 예를 들어서 김지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이 그 김지수 말이야 막 이러면은 좀 진짜 실례되는 행동이에요. 진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못한 거예요.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런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요. 선생님도 뭐 그런 she 같은 뭐 Mrs. Mr. 그런 거 있는데 뭐 새로운 teacher 그런 거를 하진 않고 뭐 Mrs. Mr. 근데 어떤 진짜 편한사에 그냥 이름 나이가 많아도 그냥 이름 부르기 그런 문화도 있고요. 제 고향에서는 그래도 Miss 미스로 그렇게 불었어요. 조금 더 예의 있게 부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긴 있어요. 저희는 뭔가 되게 미신이 많아요. 미신이라고 하면은 뭔지 알죠? 네. 뭐 이렇게 뭐 다리 떨면은 막 복 나간다나 좀 이런 게 있는데 저렇게 밥상에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집안에 막 재수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밥 공기에 막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아버님이 이게 뭐냐고 막 숟가락을 이렇게 탁 때리시고 그랬거든요. 정말 제일 많이 놀랬던 것은 반찬 다 같이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빵 같은 거 먹을 때도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것도 막 싸주고 먹여주는 그런 것도. 오늘은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대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알아봤는데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